시작합니다. 야, 어제 15편 나왔거든요, 스카이림. 오전 오후 해서 오전 오후라고 하긴 좀 그런가? 어찌됐건 또 이어서 갑니다. 재밌다. 1레벨 간둘 수가 없잖아. 접속 좀 대봐. 우선 저번 시간에 번개 지팡이를 얻었는데, 번개 지팡이를 산 이유가 단순히 살게 없어서 산 것도 있지만 마법사한테 너무 취약한 관계로 마나를 빼기 위해서 산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마나를 빼기 위해서 산 건데, 일단 얘를 잡고. 나한테 꼭 이걸 맡겼어야 됐니? 아, 알았어. 잠깐만, 야야야야야! 같은 정령인데 어느 정도 비벼지지 않겠니? 네 레벨을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잠깐만. 방패 빼자. 방패를 빼고 전광을 넣고, 전광을 2번도 넣고. 오늘의 목표는 지팡이로 크게 잡았고요. 마나 최대한 빼. 최대한 빼. 아, 전설 라이도 맞나? 이제 댓글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설 라이도를 하지 말라고. 전설라인에서 할 겁니다. 난이도 낮추라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낮춥니다. 잠깐만. 이래. 받으면 할 거였나? 야, 벌써 만다 빠졌잖아. 지금이야. 지금이야. 까너인지 싶어. 아, 서질 거지. 아, 맞아. 탈바스 어디 갔냐? 아, 미친놈. 아, 소환하지 말라니까. 굳이 그거 소환해가지고 내가. 아, 가자. 이제 방패 빼고 지팡이 줄 때가 왔어요. 물론 지팡이 성능이 쏙 좋진 않은데, 이거 아깝거든요. 제가 소울잼을 통해서 지팡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아까운 시기가 왔어요. 바쁘다. 야, Is it done? Is the 없어졌어. What a relief. I don't have any gold to pay you. But 아, 미친데. 야, 잠깐만. 이거 드라우거밖에 안 통하는 거 아니야? 불면 드라우거 6레벨이니까. 이딴 걸 주냐, 저도. 아, 미친놈 진짜. 아, 왜 실패했냐? No, it turns out that the spell requires if you cast the spell without a heart stone, it attacks anything in sight. I suppose Master Neloth won't mind. He's always telling me to get out of his way. 널 데려가자. 얘가 이게 동료면서도 상점 기능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애거든요. I'm hungry. I suppose I could dig up a staff or two for you. 고민된다. 이딴 걸 사야 되는지 고민된다. 아,
일단 변화 지팡이랑 소환 지팡이가 정말 좋아요. 여기서 이제 하트손을 통해서 마비 지팡이랑 폭풍 지팡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퀘스트를 깨면은. 근데 퀘스트를 깨는 것 자체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 컨텐츠. 이건 템이 모아야 됩니다. 빨리 드래곤볼 모아야 돼요. 가자. 난 법사 데려갑니다. 법사는 레벨이 높을 겁니다. 10레벨이고요 기본. 자, 이리 와봐. 할드니 미친놈아. 25야? 땡큐. 25구나. 어, 좋아. 아주 강력해. 당연히 거의는 못 이기겠지만 일단 데려간다. 25레벨 고정이네. 근데 활든 법사는 대체 정체가 뭐냐? 소환 쓰겠지? 하트스톤 없는 화산재 그런 거 소환하지 말고 알지? 일단 가자. 오늘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목표는 지팡이. 드래곤 프레스 때 지팡이, 예를 들면 해븐 오락의 지팡이 같은 거를 손에 넣게 되면은 제가 훨씬 더 편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를 좀 해야겠죠? 해븐 오락 자체를 잡아야 되니까. 댕댕이가 졸라 짖고 있는데 미치겠네. 이야 중급 하급 하급 좋아요. 티어가 낮은 지팡이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자. 하급으로도 빨리 갑니다. 절약해 잘 쓰자고. 일단은 캐스트를 좀 깨야 되거든요. 탈모대사관 일단 못 깨요. 어 이건 매직 캐스트를 일단 깨야 됩니다. 자 가자. 탈모대사관은 못 깨고 그건 안돼. 그건 안되고 가자. 등에면 화살이 참 보기 좋구나. 댕댕이 잡고 싶는데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어우 앉았다 일어나면 왜 이렇게 어지럽냐. 여기서 보호 방법도 주거든요. 받으러 가야죠. 야라 노래범 노프 포인트. 이거는 전설 라인도 이건 아무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시끄럽고요. 하이엘프 키 커서 너무 좋아. 이게 천상계의 공기인가? 이제 떠오는 동안 우리 교환이나 하자. 돈 내놓고. 너 왜 거래가 안 되니? 아 맞아, 푼 다음에 거래한 다음 다시 동료로 바꾸면 되겠구나. 해볼까? I've got your back. I'd best get back to Master Neloth then. No telling what's happened since I've been gone. No offense, spells and incantations for those with the talent to cast. 너 왜 이렇게 가난하니? 잠깐만, 싫어하냐? I suppose Master Neloth won't mind. He's always telling me to get out of his way.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et started. 돈도 없었냐 설마? 기억이 안 나네. 예, 가자. 근데 25레벨이니까 데려가겠다. 몸이라도 써야지. 그만 떠들고 알려주세요 할아버지. 이러고 다니고 댕기 계시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뮬렛 계열 중에 체력이랑 올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레벨이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 내놓는 게 좋을 거야. 골드워의 아무래. 내 생각에 마법 저항은 크게 필요가 없어. 지팡이로 만나 다 쪽 빨아먹고 뚜벅이 만든 다음에, 뚜벅이라기보다는 단검 들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이면 되지. 네 마음 주고, 네 마음 먹고 죽진 않겠지. Now, if you just right over there, I'll cast a spell at you, and you block it with the ward.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그렇지. Over there, please, just opposite me. Wouldn't want anyone else in the way. 들어와. Now, cast the ward spell and keep it up. You have to keep your ward up, or else this won't work. I don't want to hurt you. 예, 방어막 계속 쓰고 있어. 계속 떠듭니다. 자, 이렇게서.
and keep it up. Hold still. 빨리 쏴. 아, 좋아. Well, I think this is an 시끄러. I think perhaps we're ready to begin exploring some of the various applications of 장비 굉장히 좋거든요. 황금 세트, 드래곤 브레스트 가면에. 아, 황금 세트에 장갑은 제가 인챈트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보니 검의 인챈트. 그리고 지팡이까지 아주 완벽한 조합이에요. 아뮬렛까지만 있으면 내가 드래곤 프리스트 또 잡으러 갈 것 같은데. 아뮬렛에 아, 여기서 해부노록 지팡이란다. 그 골드 지팡이 주지 않나? 가자. 안. I have many. 어제 아침 방송에 시청자 수 20명까지 늘어나서 약간 기분 좋았는데. 역시 새 회차 처음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가. 딸기 내놔. 하긴 예전에 비욘드 리치 50명 된 거 생각하면은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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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자. 아 미친 쓰레기 게임아.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와치. 빨리 가자. 이거 여기기 때문에 여기 순간 이동한다면 가면은 약간 더 빠르겠죠? 문제는 드래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딸기도 안 먹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도 중갑은 풀 수가 없다. 가끔 늑대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아, 지금 너무 강해졌거든요. 어, 이 정도면은 나는 1레벨이어도 중간까지 진행이 돼. 중간 퀘스트까지는 탈모 대사가는 안 되고 거긴 안 돼. 거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우리 맞아. 아 맞아. 성역에 있지 않을까 소금 하나 정도는. 일단 이제 죽이고. 어, 야 너 냉기 폭풍 쓰냐? 역시 25레벨이야. 훌륭해. 전광 2번이었나? 이 한 마리를 왜 못 잡으세요? 아, 짜증나네. 장비 꼭 그렇게 껴야 되냐? 기분 나쁘게? 이거 5번 5번 하면 나 5번 죽이거든요? 안 돼. 충전장 때문에 안 되다 보다. 자, 빨리 가자고. 지팡이만 얻으면 끝나, 이 게임은. 지팡이 얻고, 이제부터 컨트롤로 약간 전략을 세워 싸우면은 다 잡습니다, 인간한 거. 더러운 일. 숄더를 열어버리는. 야 연구라고? 너무 꿈에 잡으신 거 아닙니까? 연구라니요. 활 들어서 불안했었는데 연구에 냉기 폭풍? 미쳤는데? 25레벨이야 역시. 나보다 25배 레벨 높은 동료야. 강력해. 서리트롤이 인카운터가 안 되는 걸 보니 레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정몹이 거의 안 나왔죠? 저번에 아크로나크 포지에서 젠드는 서리정령이라고 해야 돼. 서리정령이 아니지. 서리 뭐지 그게? 길다란 거? 그 녀석. 그 녀석이 제일 커요. 레벨 9에 날 한 방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방어력으로 대항이 안 됩니다. 빨리 가자. 감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사르탈. 소환술. 못 들었어. 가자. Alright. Please stay close to me while 지금 거의 풀템이거든요? 나 소비템 있어? 어, 하찮은 치료도 있고 10개면 충분해. 뭐 동료가 있기 때문에 야, 마르크리오시보다 훨씬 잘 쏠 것 같은데.
모든 마법이 한 티어가 높아. 저 정도 티어 마법을 세 번만 사용해도 엔간에서는 내가 죽일 만큼의 딸피가 남기 때문에. 아, 죽이던가 제가. 잠깐만. 아, 뭐야 그거는. 빠뜨려. 이거 내가 갇히면은 어차피 오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른 진행. 전투에서 시간을 다 까먹을 거기 때문에, 전투 하다 하루 종일 다 할 거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길이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올 때마다 까먹어. 며칠 전에 왔던 것 같은데. 7회차로 7회차 거의 마지막 퀘스트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까먹었어. 여기였구만. 나름 준수한 아뮬렛이 있죠. 먹어줍니다. 그리고 착용을 해주면 어딨어. 이게 좋아요. 소비량 감소가 좋습니다. 네, 마법을 쓰라 그러죠. 난 마법을 멋있게 지팡이로 그치? 갔지. 하얀 애가 나올텐데 빨리 나와. 소환술! 그치. Need something? Ready any do something? Hold, mage, and listen well. Know that you have set in motion a chain of events that cannot be stopped. Judgment has not been passed, as you had no way of knowing. Judgment will be passed on your actions to come. 어, 1레벨 플레이 근데 너무 꿀잼이야. 여태까지 회차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아이템 모으는 게 너무 재밌어. 진짜 보물찾기야, 보물찾기. 신세계의 맛이야. 근데 이거 이마저도 아이템 다 모으면 노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이템 모을 일이 많아요. 돈도 많이 모아야 돼요, 데드리셋도 모으려면. 근데 내가 퀘스트 활성화 안 된 상태로 보에시아 가면은 보에시아 퀘스트 줄라나. 챔피언 이길 수 있을까? The Sigil, perhaps. Now, please do be careful. Spells and incantations. 나 쫄리니까 소울잼 좀 내놔. 아, 이거 들고 갈까? 아, 이건 무조건 갖고 가야 돼.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손재주를 팔자. 신비스러운 쪽지가 뭐야? 소울잼 안 들어 있는 거는 그다지 필요가 없으니까 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주세요. 야, 비싸니까 하급 하나 가져가자. 좋아. 잘 준비해야 돼. 이제 올 거야. 우리 하나씩 맞는 거야. 내 상관 없다. 난 놀 거야. 어. 나오세요, 선생님. 50레벨이면서. 야,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이건. 그래, 야, 왜 이렇게 잘 싸우니? 미쳤니? 피부모험도 안 쓰고 그냥 쏘는 거냐? 아, 피부모험 쓰는구나. 미안. 매시해버렸네. 나중에 매직카 올려주는 아뮬렛 나오면 나 줄게. 빨리 들어가세요. 50레벨 맞아요, 아저씨? 피부모험을 써요. 10레벨이네. 개친다네. 순간적으로 레벨 오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어. 레벨 오르면 안 됩니다. 레벨이 올라서 게임이 재미가 없... 큰일 났다. 아니야, 얘가 해줄 거야. 너 에센셜 안 걸려있지? 솔직히 말해. 걸려있겠지. 아, 걸려있을 거야. 퀘스트를 아직 안 걸려. 슈루루루루. 우리! 아니 이거 건방진 지팡이 마스터한테 감히 스태프 마스터한테 말을 들어. 건방 도망이 나가. 아, 너 도망가. 너 도망가. 아, 잘한다. 왜 이렇게 세냐? 잠깐만. 싸우는 것 봐. 그만해. 그만해. 아. 한번 봐주겠다. 그만 쓰지 말자. 나와. 너무 오래 걸려. 도망가고, 도망가면서 잡고. 어, 잠깐만. 나 화살 반필했어.
야우, 안녕하세요, 검사들. 검사님, 일 쩌신다. 가자. 내가 지팡이 모아도 텔바인보다 약할 것 같은데? 텔바인 너무 강한데? 소원 지팡이 아껴두자. 나 혼자 싸울 일이 많아요, 근데. 팔로워가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팔로워는 그냥 있을 뿐이지 의지하면 안 됩니다. 떨고 있니? 사신장막 부추 낄까? 7차에 나지. 당장은 끼자. 룩 좀 봐. 왜 껴도 눈치채냐? 어우 야 잘했어. 나 방패 들래. 쫄려서 안되겠어. 정강이 필요가 없다. 5번이 소환이지. 일단 5번에다가 정강을 하자. 당장 화산, 너 근데 혼자 화산을 잡을 수 있던 거 아니었냐? 야, 너 최소 레벨 25면은 혼자 이길 수 있던 거 아니었냐? 네가 소환한 거야? 웬일 이렇게 튼튼한 놈을 만났지 내가? 야, 얘가 제일 센 것 같은데? 뭐하니? 누가 소환한 건가? 야, 맞지? 지코랑 싸워? 너는 초급을 아예 안 써.